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르웨이 국민음악가 에드바르드 그리그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그는 1843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상인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어머니는 음악 선생님이면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849년 6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1858년 15살에 노르웨이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보리 그리그와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리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봤고 그리그에게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 음악원으로 간 그리그는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교육 환경에 실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담당 교수가 쇼팽을 비난했기 때문에 쇼팽을 좋아했던 그리그는 음악원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1860년에는 17살에 폐렴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1862년 음악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게 됩니다. 코펜하겐에 살았던 사촌 동생 니나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약혼을 합니다. 그때 나온 작품이 가곡 그대를 사랑해라는 곡입니다. 1864년 코펜하겐에서 같은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 노드라크를 만나게 됩니다. 노드라크는 그리그에게 민족 음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노드라크와 그리그는 노르웨이 민족 음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노드라크는 2년 뒤 186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그는 노드라크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노드라크는 그리그 음악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해 23살, 그리그는 노르웨이 음악으로만 이루어진 연주회를 가졌는데, 이때 나온 작품이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장조입니다. 당시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는 이 작품을 접하고 감명을 받았고, 그리그를 꾸준히 격려와 응원해 줍니다. 1867년에는 니나와 결혼했으며, 이후 니나는 반려자로서 그리그를 충실하게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성악가로서 남편의 작품을 꾸준히 노래합니다. 1868년에는 피아노 협주곡 A단주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 곡은 그리그의 유일한 협주곡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접한 리스트는 이거야말로 스칸디나 반도의 혼이다라고 극찬하면서, 그리그에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만 계속하십시오. 라고 격려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그는 1869년 노르웨이로 돌아와서 오슬로 음악협회를 설립하였고, 그의 친구로부터 노르웨이 민요악보 고금의 산주 음악을 친구에게 받았으며, 이를 면밀히 연구해 훗날 진정한 민족 음악을 작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1874년에는 인형의 집을 쓴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에게서 그의 연극 페르긴트에 들어갈 연주용 작품을 의뢰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그는 이 난해한 연극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했으나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 작품이 페르긴트였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베이지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센은 이 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연극의 내용과 음악의 성향이 달라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초연에 입센, 그리그 모두 불참하였으나 연극, 음악 모두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후 입센은 그리그에게 깊이 감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 곡은 훗날 그리그를 대표하는 곡이 됩니다. 1877년에는 현악 사중주 G단조를, 1883년에는 첼로 소나타 A단조를 작곡하고, 1885년에는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홀베르크 모음곡을 작곡합니다. 1880년대부터 그는 그의 고향 베르겐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그는 1885년에 베르겐에 그의 집 트롤하우젠을 짓고, 이 집에서 말년에 많은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그리그는 노르웨이 국가에서 훈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년에 폐병을 앓았고,
1907년 9월 4일 베르겐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누레의 정부는 자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곡가를 국장으로 예우했고 그의 시신은 화장된 후 그가 사랑하는 그의 집 트롤하우겐 근처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니나는 코펜하겐에서 살다가 1935년 돌아가신 후 이곳 트롤하우겐에 그리고와 같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의 대표작 솔베이지 노래는 페르긴트와 솔베이지 이야기를 곡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 화면에 링크할 테니 클릭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르웨이 한 시골 마을에 페르긴트와 솔베이지가 살았습니다. 둘은 사랑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남편 페르긴트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돈을 벌어서 10년 만에 고향에 오는데 산적을 만나 재산을 모두 뺏기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갈 수 없다 하여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젠 나이도 들고 돈 한 푼이 없어서 돈 벌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었던 페르긴트는 아무것도 없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 살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희미한 불빛이 보이게 됩니다. 한 노파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바로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였습니다. 솔베이지는 긴 세월 페르겐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을 울기만 합니다. 그날 밤 페르겐트는 솔베이지 무릎 위에 누워 조용히 죽어갑니다. 솔베이지도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페르겐트를 따라 죽어가게 됩니다.